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준 다음에 자, 이 줄을 나무젓가락에 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열. 자, 이렇게 열 번 정도 감은 다음에 자, 그리고 또 고무줄은 그 밑에다가 가운데 기점으로 반대쪽 좀 밑에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풀리지 않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자, 고무줄도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꽉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자, 우리 망고가 예쁘게 꾸면 어디 한번 볼까요? 망고! 짜자자! 이야! 자, 정말 예쁘게 꾸몄네요. 전 벌써 헬리콥터 타고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이야! 그래요. 너무 멋지게 헬리콥터를 꾸며줬네요. 자, 이 헬리콥터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우리 나무젓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자, 가운데서 조금 벗어난 이 부분에다가 구멍을 송곳으로 쏙 손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어른들께 부탁해요. 도와달라고. 뚫은 다음에 연필로 나무젓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넓혀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쑥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쪽에도 똑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쭉 해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부분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송곳으로 손 조심조심 하면서 구멍을 뽕 하고 뚫어준 다음에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쏙 구멍을 넓혀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나무젓가락 장치 있죠? 자, 실이 위로 가게 하고요. 고무줄이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자, 윗부분이 실이고 아랫부분이 고무줄입니다. 아랫부분을 이렇게 끼우고요. 구멍에 또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위에는 실이 오도록 하고요. 자, 아래쪽은 고무줄이 오도록 해서 이 고무줄을 이 뒤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약간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 윗부분 있죠? 윗부분에다가 압정으로 힘을 줘서 붙여줄 겁니다. 압정을 이용할 때도 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 압정을 꽂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 이제 헬리콥터가 날아갑니다. 자, 날아갑니다. 프로펠러가 뱅글뱅글 돕니다. 자. 헬리콥터 타고 지구 한 바퀴! 재밌다. 이번엔 달려라 여행 가요. 달려라 어, 이런 감기가 오려나? 아무래도 밖에서 너무 많이 놀았나 봐요. 그만 안으로. 그래. 어서 들어가자. 응? 어서 들어가자. 친구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밖에서 조금만 놀아요. 알겠죠? 네. 그래요. 오늘도 기분 최고예요.